내가 정말로 어떤 뜻이 있어서 수술을 안 받겠다 하시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결정한 게 아니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안 해도 된다. 내가 안 해도 되게 관리를 해주고 다 낫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전문의 이양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유방암 진단받으시고 수술을 앞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유방암의 수술에 대해서 개론적인 그런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너무 오래전에 제가 영상을 찍었어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오늘 영상 준비를 했고요. 유방암의 진단이 됐어요. 지금까지로서는 유방암이 진단되는데 수술을 안할 수는 없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 뭐 어떤 나이가 너무 많다든지 아니면 전신질환이 너무 심해서 마취가 불가능하고 그런 경우에서는 뭐 항암치료나 항호르몬 치료로만 조금 버티는 다른 문제로 돌아가실 때까지 버티는 수준의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표준 치료는 수술이 꼭 포함이 돼야 됩니다. 물론 어떤 암 중에서는 수술이 불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상피내암, 연기암 중에서 한 20, 30% 정도는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십 년 이내에는 그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술을 안 해도 될지 말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방암일 때 유방암에 진단됐는데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유방암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을 갖추고 있는 의사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로 어떤 뜻이 있어서 수술을 안 받겠다 하시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결정한 게 아니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안 해도 된다. 내가 안 해도 되게 관리를 해주고 다 낫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유방암에 있어서는 수술은 굉장히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인데 유방암의 예우나 어떤 완치적인 개념에 있어서 점점 그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방암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우리가 유방에 딱 있으니까 이것만 잘라내면 이제 괜찮겠지라고 해서 옛날에는 유방을 다 정말 여기 있는 거를 최대한 깨끗하게 심지어는 이 유방을 받치고 있는 이 대흉근까지 다 제거하는 엄청난 수술을 했었어요. 갈비뼈까지 제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제거를 하면 이제 환자 유방암은 완전히 치료가 돼서 괜찮겠지 했는데 막상 치료를 해보니까 별로 생존율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수술을 하나 안 하나 몇년 있다가 죽는 건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방암은 여자한테만 생기지? 그러면 뭔가 호르몬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난소랑 자궁을 한번 떼보자. 이렇게 해서 떼봤더니 생존율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구나 해서 타목시펜이라는 약이 개발이 되고 항암 치료의 개념이 도입되는 겁니다. 즉, 유방암은 유방에 생긴 암이지만 국소적인 여기에만 치료를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신 치료를 동반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적인 중요성이 좀더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유방암이 있을 때 어떻게든 깨끗하게 수술을 완전히 도려내는 식으로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최소한으로 수술을 하면서 똑같은 효과를 얻을까 이런 쪽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에 대한 수술도 근치적 유방 절제술에서 그냥 전절제 그리고 부분절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림프절 수술도 옛날에는 림프절 곽청술 심지어는 소흉근까지 잘라내면서 이쪽 쇄골 아래에 있는 림프절까지 다 긁어내서 그 수술을 받은 사람은 퉁퉁 붓는 림프 부종이 다 오고 아주 난리가 나는 그런 수술을 했지만 요즘에는 부작용이 적게 최소한으로 수술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수술하지 않고 놔뒀을 때
다시 또 여기 있는 애들이 혈관을 타고 다른 데로 전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유방암이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수술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유방암에 있어서 수술이 필요한지 그리고 수술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겨드랑이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